2024년 고위모의고사 38번 우리 문장넣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넣기 문제는 원래 뭐로 변형이 잘 나온다? 당연히 순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도 순서 문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놨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순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외 이 단락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한다면 어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접두사를 이용한 이런 반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너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해라 제일 첫 번째는 단락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도 먼저 배경 설정을 해. 배경 설정. 그런데 이 배경 설정,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딱 펼친 다음에 바로 however 하면서 이제 진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자리는 이제 3번 자리가 되는 거다. 3번 자리.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흔한 가정입니다. 뭐가? 가조진 주어지. 그러니까 흔히 추정되는 바다 이 얘기야. 뭐가? 대부분의 vagrant birds 밑에 나와 있지. 무리에 떨어져서 헤매는 새들이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aside from. 자, aside from 하면 from 이하 이외에는, 그러니까 from 이하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을 운명이다. 그래, 뭘 제외하고?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어떤 경우에니? 이거는 관계부사지. 그 개체들이 are able to reorientate. 다시 방향을 잡아서 그들의 정상적인 범위, 이 얘기는 그들이 살던 서식지로 돌아오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다라는 게 흔히 생각되는 어떤 추정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새가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따로 떨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은 죽게 된다는 거지. 물론 드문 경우에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in turn, 결국 그것은 또한 흔히 추정되어집니다. 또 뭐가 가져오진 주어다? 그 vagrancy,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자, 이런 거 이제 접두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틀리게 될 것 같으면 그냥 important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지?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추정된다는 거야. 자, 왜 그렇겠니?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떨어진 새가, 무리에서 떨어진 새가 어떻게 된다? 그냥 거기서 헤매다가 뭐 보통 이제 모기도 못 잡고 죽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뭐 별 중요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입니다. 뭐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입니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이래. 자, 그래 놓고 이유가 들어가지.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무리에서 떨어진 그 사건에 가장 일어날 것 같은 결과는 바로 dead eye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 개체가 충분한 자원을 찾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inhospitable,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조건에 노출되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새가 따로 떨어졌을 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일이 뭐다? 충분한 자원, 먹을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힘든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이 얘기지. 그지? 흔히 이렇게 여겨진다 이 얘기야. 자, 이게 배경 설정이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바로 딱 던지는 거야. However,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여겨지지만, 하지만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that 이하라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거겠니? 바로 이런 vagrance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On rare occasions, 아주 드문 경우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뭐를? 개체수, 종, 심지어 전체 생태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사하는 증거들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rare occasion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드문 경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사건이 아니다. 드문 경우에는 개체수, 종, 심지어 전체 생태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펼쳐지는 거다. 그래서 despite being infrequent,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나오잖아. 빈번하지는 않는 거야. infrequent, 빈번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can be extremely important, 극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척도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 그런데 이거는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그 시간에 걸쳐서 생태학적 그리고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는 극도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막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vagrancy, 이렇게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에 가장 중대한 결과는 related,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새로운 번식지, 새로운 이주 경로, 그리고 월동 장소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떨어져서 혼자 된 이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번식지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뭐 새로운 이동 통로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겨울을 보내는 장소 이런 게 완전 바뀌어버릴 수 있잖니. 그런 게 바뀌어버림으로써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 각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 다른 작동 기제를 통해. 그리고 다른 빈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각각이 그들 자신의 어떤 독특한 그런 중요성, 그들 자신의 특유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단락 뭐 전체적인 단락은 그거다. 일반적인 이야기.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배경에서 쭉 계속 한 다음에 갑자기 하지만 드문 경우에 이것이 개체수, 종, 심지어 전체의 생태계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에 쫙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순서 문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자, 이 단서를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 지어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휘 문제 나오기가 괜찮다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 접두사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이거 뭐 엄만 빼버리면 중요하다가 되잖아. 이런 부분. 아니면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진실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inhospitable. hospitable이 어떤 호의적인, 환대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in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적대적인, 살기 힘든 이런 뜻이 돼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 infrequent. frequent 하면 빈번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접두사를 이용해서 반의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틀리게 낼 것 같으면 뭐 same mechanisms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어휘 문제, 그러니까 순서와 어휘 문제에 있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